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명절에 남은 전을 가지고 전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전찌개에 들어갈 전들입니다. 육전하고 동그랑땡하고 두부전하고 꼬치전하고 동태전하고 새우하고 오징어입니다. 전찌개에 들어갈 야채들입니다. 양파하고 팽이버섯하고 대파하고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 좀 칼칼하게 드셔야지 전들이기 때문에 칼칼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양고추 두개 들어갑니다. 전찌개에 들어갈 양념들입니다. 진간장하고 집간장하고 마늘하고 후추하고 고춧가루하고 다시마 6스푼입니다. 다시마는 포트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다시마 몇 조각 넣고 우려냈습니다. 먼저 전들을 썰어주세요. 육전입니다. 두부입니다. 동그랑땡입니다. 동태전입니다. 꼬치전입니다. 오징어입니다. 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추전하고 동태전입니다. 육전입니다. 동그랑땡입니다. 두부입니다. 두부전입니다. 전골 냄비에 가운데만 남겨두고 전을 동그랗게 다 넣어줬거든요. 야채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양파를 썰어서 가운데 넣어주세요. 뿌리 어서 썰게 해주세요. 파를 위에 얹어줍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위에 얹어줍니다. 육수물에 다시마를 건져내주세요. 다시마 육수물을 부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진간장 한 스푼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후추 조금 뿌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을 살살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끓여내도록 할게요.
넘치지 않도록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입니다. 불을 약간 낮추고요. 위로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굉장히 칼칼한 냄새가 나요. 청양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간 해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전찌개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절에 남은 전을 가지고 전찌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맛난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위에 얹어주세요.